그러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라기보다는 그 세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달란트의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마치 노아의 때처럼 그때는 환난과 핍박이 절정에 달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세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배교의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쾌락과 문화, 사치와 허영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에서 돌아서서 세상의 신화와 영전 그리고 썩어질 육체의 즐거움을 좇아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거룩한 신앙을 내버리고 배교하는 때가 바로 이 금 한 달란트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달란트는 고작 금 한 달란트예요. 왜 고작 금 한 달란트라고 했느냐 하면 악한 시대를 거스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은혜가 메말랐어요. 또 말씀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도, 은혜를 찾아 헤매도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말세 때가 와서 많은 죄악과 쾌락과 타락으로 세상이 가득 찼는데, 그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너무 견디기가 힘든 그런 때가 바로 금 한 달란트의 세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 복음의 전성시대에는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소낙비처럼 내렸고 능히 세상을 호령하고 마귀를 멸하고 죄인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대, 말세 때는 성령이 마치 가뭄처럼 내리지 않고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영적으로 큰 고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데 왜 말세 때는 성령이 메말라 성도들이 고통하는 때가 되었을까요? 그만큼 교회들이 세속화되었고 혼합주의, 다원론적 구원, 타락한 신앙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십자가를 찾지 않고 종교의 다양성을 쫓아가는 그런 타락한 시대, 혼란한 시대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꼭 천국에 가서만 복을 누리나 우리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말세 기독교다. 세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세에도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 기독교인, 즉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 목사, 종교인 성도, 종교인 교회, 교인, 종교인 출세주의자, 자신을 광고하며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허풍을 떠는 기복주의,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또 외모지상주의, 겉으로 보여지는 기독교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 때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교회가 많아도 기독교인이 많아도 성령, 오직 거룩함을 쫓고 사모하는 자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겨우 금 한 달란트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은 그 시대를 이겨내기가 벅찬 금 한 달란트를 어디다 숨겨두었습니까? 땅속에다 묻어두었다. 다시 말하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이나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세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데 정신이 팔렸다 하는 것입니다. 돈,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또 대형교회를 이루고 유명세를 타고 불신자들과 차별 없는 삶을 사는 시대가 바로 급박한 금 한 달란트 세대다. 말세 때에 사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가혹하고 냉혹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라고 하는 아주 괴팍하고 비이성적인 사람, 즉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구원해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폭군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이나 부역을 시켜서 성과를 달성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찍질하고 형벌을 가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금 한 달란트 받은 세대는 주님을 매우 혹독하고 잔인한 분으로 치부하면서 그리고 무섭고 엄한 사람으로 치부하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당신의 달란트를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땅속에 숨겨두었는데 당신이 주신 이 달란트 원금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입으로는 주님을 엄하고 혹독하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주님을 매우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뒀다가 고스란히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고 내가 잘했지요 하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강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그나마 내 믿음 하나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대드는 것입니다. 땅속에 감추어두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 즉 복음을 감추고 살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저 교회를 다니지만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만 안 믿는 척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살았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환난 날에 예수 믿음을 숨겼을까요? 예수 믿음을 드러내므로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이나 불이익 또는 따돌림이나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이 올 때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손해를 본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신 금 한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것이다. 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도들과 금 두 달란트를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밝히고 복음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드러낸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금 다섯 달란트와 금 두 달란트의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않으시고 그 두 부류의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삶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심을 믿음으로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종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았음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말세 때의 달란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한 달란트, 그럼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세 때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인기, 명예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환난이 올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세속을 따라 살게 될 것이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믿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 드러나지 않은 복음은 진정한 복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당당하게 당신의 것이니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의적인 자, 즉 위선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쫓으면서 천국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악의적이며 게을러 빠진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다고 하면 일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시는 것은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짜증내면서 세상의 욕망을 쫓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즐거움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고자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저 무리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측면으로 성경에서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단지 일어나고 놀기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자신의 인기 관리하는 일은 매우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일, 즉 거룩한 삶을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금 한 달란트를 받은 자에 대한 책망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매우 이해타산이 밝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이득을 취하고 개인의 유익과 율법 준수를 연결해서 기가 막히게 자신들의 영달을 얻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와 자기 유익, 종교의 실적을 통해서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양쪽 두 개를 움켜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매우 계산적이고 영악하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장사는 자들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다. 성전 재산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이해타산적이며 상업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금 한 달란트를 맡아서 자신의 유익을 뽑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거룩함을 땅에 묻어두고 숨기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이득을 남기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익과 욕심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버리고 오직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예수 믿고 세상에 재물이나 인기 혹은 명예 권세를 남기는 자는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님에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모든 보화를 예수 이름 안에 두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불이익도 핍박도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를 따를 때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가 말세 때 금 한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